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뱃뜻은? 너는 가지고 있니? white day를 미국에서?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국인.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미국인.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White Day가 미국에도 있는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지? 너무 아쉽네.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여럿이야? 아, 아니요.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러면? 잇? 그래. 오. 그러니까 무슨 시? 핫. 네. 무슨 시? 어떤 시? 어이가 없네. 아, 시, 아, 예, 아. 한번 길어봤자?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거 무엇이니? 아, 나한테 했던 거다. 무엇이니? 무엇인지 몰라? 펜. 펜. 볼펜, 무슨 시? 이름 시. White day, 무슨 시? 이름 시. 오. 아이고야.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계속해서. White day, what's that? White day, what's that? 뭐 간단하죠. White day, 저게 무엇이니? 무엇이니?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시웠어? That, white day. What's white day? White day는 무엇이니?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What'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와우, 채빈이 마스크 안 쓰고 있는 모습 겁나 오래간만에 본다. 어, 저렇게 생겼었구나. 많이 뻗었다, 야. 어, 마스크 안 벗어도 다행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짜증나요. 점점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다행히. It is like Valentine's Day. What? But it is on March 14. 오케이, 선생님 짱이죠, 그쵸? 짜증나게 하는 짱. 오케이,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뜻은? 아, 그것은 Valentine's Day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3월 14일이다. 뭐지?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시웠어? It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는 앞제비씨 뭘 써야만 한다? on. on 써야 된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홉 시에라는 표현은? 아홉 시? 아홉 시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at night. at night. 아침에, 오전에라는 표현은? in the morning. 오케이. 이것도 언제, 이것도 언제, 이것도 언젠데, 언제 3월 14일날, 언제 9시에, 언제 오전에. 오케이. 어떤 경우에는 앞제비씨 on 쓰고, 어떤 경우에 at 쓰고, 어떨 때는 in 쓴다는 걸 알아둬야 돼. 네.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는 앞제비씨 못 쓴다고요? on. 됐습니까? 네. 몇 시에 할 때는? 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언제? 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and is it?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언제니? When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 It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가 몇 언제인지 묻는 표현은 뭐다?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White day is on March 14th. 아. 오케이. 그다음 Valentine's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예. 그러니까 무슨 시? 이름 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무엇?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그것은 무엇과 같니?가 되겠죠? 네. 오케이. 이거 5시 넘는 거 예상. 네가 늦게 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 같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와. What? 왜 웃지? 와. 못갔네. 이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 헷갈릴 테니까. 그것은 뭐 같니? What? Is it like? Is it? Like.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은 뭐 같니? What is it like? What is it like? 됐습니까? 예. 발음이. 무슨 뭐 같니? 오케이. 나는 뭐 같니? What am I like? 나는 뭐 같니? What am I like? 하면 되겠네 이거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는 뭐 같니? What he like? Is he like? 그는 뭐 같니? What is he like? 오케이. 그녀는 뭐 같니? What is she like? 오케이. 그래서 She is like an angel. 이러면 되겠죠? 엔젤? 그렇죠? 엔젤이 뭐야? 엔젤 몰라? 응. 충격이다. 엔젤 뭐지 좀 가르쳐. 엔젤이 뭐야? 싫어요. 모르는 거라 너. 에헤헤 모른대요.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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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닮았어. 선생님 저 일반에 황유찬이라고 되게 얄미운 애가 있거든요. 걔 닮았음. 오 짜. 맨날 엔젤 요 그 천사 천사. 천사 완 천사. 오 한나 천사.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천사. 그녀는 못 갔니? 못 갔. What is she like? 그녀는 천사 같아. She is like an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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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면 yeah? What is she like 하면은 어. 그녀는 악마 같다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야. 왜요? 아이고. 오케이. 그녀는 악마 같아. She is like a devil. 아, he로 바꿔요. What am I like? Hey, what am I like? You are like a devil.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it? 세 뜻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기념하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기념하니? Is it more than once? Valentine's Day and White Day. 네. 사람들이 White Day를 어떤 식으로 기념하니?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이거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야? 미국 사람. 미국에 White Day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한국 사람한테 묻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랬더니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예, 뜻은? 한국에서 오직 여자들이 준다 남자들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오케이, 그래서 on Valentine's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Valentine's Day. 한번 길어봤자? 잇?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니까 무슨 시였는데? 이름 시. 앞에 앞제비 시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언제로 바뀌어버렸네요. 예. 오케이. 초콜릿.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Boy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이거 무슨 시?
그렇죠. 채빈이는 대답해 줄 생각 1도 없어.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매? 그러면 무슨 씨야 이거? 나도 모르겠네요. 뭐지? 표정이 뜬금한 표정이야. 난 누구야? 선생님이요. 너는? 저요, 저요. 넌 자민이 그렇지. 자민, 선생님, 무슨 씨야? 이름 씨. 오케이.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 이름 씨. 오. 안만 길어봤자 댐. 안만 길어봤자 이. 선생님이 니가 아직도 눈치 못챘냐? 안만 길어봤자 라고 물어보는 애들 전부 다 이름 씨였어. 오. 몰랐어요. 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안 봤어. 하다시 두인 이유는 기브가 하다시였어. 그래? 난 기브즈가 왜 안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기브즈요? 왜 기브즈 하면 왜 안 돼? 왜 기브 해야 돼? 왜 더즈 들어가면 왜 안 되는데? 나 더즈 넣고 싶은데. 앞에 히시 이시 아니었어. 오케이. 누가 다 해서 얘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문장의 주인이라 그런다. 예, 시 아님? 그러면 only girls.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주고 쳐? 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데이. 무슨 시야? 시는 이놈아. 와. 데이지에. 데이. 그렇네. 들이네. 그래 안 그래? 이게 시야? 아니요. 시예요. 얘가 시래잖아. 이 바보. 저 사람 한 명은 희지. 네. 근데 얘하고 얘를 다 얘기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돼? 데이. 데이가 돼야 되잖아. 예. 혹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네. 아.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이 개똥이 어디가? 뭐야 나왔어. 계단 계속해서.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맛있다. 그래서. 그리고 뭐지? 남자들이 준다 여자들에게 사탕을 아야 화이트 데이. 근데 왜 남자들이 여자들 사탕을 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한번 길어봤자 무슨 씨? 이름 씨.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아까 말했잖아. 까먹었어. 나한테 개똥이라 했는데. 안만 길어봤자 잠시만요. 데이. 댐. 댐이네. 목적어 자리에 있잖아.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네? 중에 하다시 두. 이 이유는 보이즈가 주는 행동을 그들이니까. only 보이즈가 하고 얘가 주어인데 이건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니까 갑자기 댐. 됐습니까? 댐. They give them candy. 걔들이 걔들한테 사탕 줘. 그들은 그들에게 사탕을 준대. 맞아. 그랬다. 나 못 봤는데. 그래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They. 얘 뜻은 흥미롭군. 흥미롭군. 겁나 죄송. 미국에서? 흥미롭군. 흥미롭군. 남자들과 여자들이 준다 서로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와 완전 길어. 발렌타인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인 이유는 누가 남자여자들이 뭐한다? 둔다? 주어 안만 길어봤자 주어가? 데이 데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짜달 이짜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아, 왜 서로 그랬더니, 죽는 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서로에게 이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글쎄요 뜻이 뭐야? 서로에게 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떠냐? 어떻게야? 왜야? 누구한테 주는데? 서로한테 주는데? 와 무슨 씨? 에? 이름 무슨 씨? 이름 응? 이름 씨가 뭔데? 뭐가 도대체 이름 씨인데? 핸드폰 응?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핸드폰 어 그래 아이폰 너 누구야? 네? 저요 어 너 누구냐고 얘 누군데? 세빈이요 어 그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얘의 서로에게 이름을 얘기해주지 않냐? 오 또 얘기해야 돼? 이름씨가 뭐냐고요? 이름씨요?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라고요? 네 명사라고요? 네 학교에서 명사란 얘기 들었지? 아니요 들었어 했어? 나 안 들었는데 들었어 영어쌤이 말해줬어 아닌데 나 안 들었는데 수업을 잘 안 들으니까 잘 모르는구나 어쨌든 초콜릿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안만 길어봤자 아... 이 그래서 무슨 씨? 이 이름 씨 어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요 네 봄 발렌타인스 데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아 딱 힘들다 와 나 5시 안 끝났어 재민아 대박이지 아.